한번 발차기 로우킥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신감이 너무 생기고 주먹을 빡빡빡 쳐서 상대방 이렇게 TK 파이터. 예.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고. 그렇죠. 예. 그 어마어마하신 분. 예. 바로 사이코 피플스의 진시중 관장님. 진시중 관장님이 어떤 예. 분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지금. 예. 멈춰! 멈춰! MMA에 예. 제일 유명한 단체가 UFC라면 맞습니다. 입식 타격의 UFC 격인 글로리라는 아, 예. 예, 파이트 단체가 있어요. 예. 바로 그 글로리 파이터 우리 진시중 관장님을 모셔서 예. 오늘 TK 파이터의 혹한 수련을 한번 수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셔볼까요? 예. 네, 관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영상으로만 뵀을 때도 네. 포스가 넘치셨는데 옆에서 보니까 포스가 더 넘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장님, 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코 피플스 진시준 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네. 저희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TK 파이터라고.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열심히 지도할 수 있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혹독한 수련. 혹독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옆에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 해야죠. 한 명은 배우고 한 명은 노트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술이나 격투기 자체를 네. 좋아해서 네. 엄청 동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뜬금없이 사부님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단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전화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견의 발차기는 좀 끊어차고 상대방을 밀어차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킥복싱에서도 그런 발차기가 있긴 한데 네. 아마 밀어차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네. 한번 발차기 로우킥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무술에서 사실 발차기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고 네. 뭐 가라데 발차기, 태권 발차기, 킥복싱 발차기, 무에타이 발차기 너무 다 다른데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말한 게 딱히 정답은 아니라서요. 보통은 저도 손과 발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손 치고 발을 차고 손 치고 발을 차고 이런 식으로 딱 끊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평소에 자주 연습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한 바퀴 뱅그르르 돌아주는 거하고 네. 반 바퀴 돌아주는 거 이거를 두 가지를 한번 네.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발차기를 차실 네. 때 상대방 다리가 허벅지가 이렇게 몸이 여기 있으면 다리가 여기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도를 이렇게 차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쪽에 허벅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차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차고 돌아오지 마시고 한 바퀴를 도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는 거.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전적으로 차실 때는 반 바퀴 정도만 차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예, 거. 이거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실 건데 예, 한번 뺑 돌아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차실 때 미리 다리를 크게 열어놓고 예. 골반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차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스텝 밟아주시고 고. 그리고 이제 반바퀴만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렇죠. 좀 더 끝까지 차고 네. 힘을 대각선 앞에다가 놔줘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발차기라는 게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고 실전에서는 내가 함부로 발차기 쳤다가는 이제 잡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동작이 크면은 상대방이 바로 알고 빠질 수가 있어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저도 짧게 끊어주는 연습을 많이 해요. 순간적으로 네. 천천히 네. 그래서 짧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최대한 이제 빨리 끊어주는 동작을 많이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잡혔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했던 반 정도 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차는 부위가 발등으로도 찰 수가 있고 정강이로도 찰 수가 있는데 정강이가 좀 더 아픕니다. 근데 정강이가 각도가 이게 좀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발등으로 이렇게 많이 차주거든요. 그러면 발등으로 대각선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상쪽 조금 밀어주는 동작. 네. 아, 여기에 반절만 돼.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이 너무 생기고 주먹을 빡빡빡 쳐서 상대방 이렇게 좀 비틀비틀 거릴 때 네. 그때만 이제 풀파워로 차는 건데요. 그거는 굳이 이렇게 안 차도 그냥 누구나 그러니까 주먹으로 휘두르는 거 풀스윙처럼 네. 하는 거라서 네.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네. 뭐 세 번째 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세 번째 거는 네. 그냥 이제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마음을 놓고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네. 와. 그리고 이제 차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거를 사실 벗고 맞아봐야 되는데 네? 힘을 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뭐 요즘 나오는 카프킥이라든지 뭐 허벅지 말고도 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무술에서는 뭐 무릎이라든지 관절을 차서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단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격투기는 어느 정도 재능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그런 꾸준함만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재능이 없어도 네. 꾸준히 단련을 하면 강해질 수 있다. 네.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내 단련된 발차기에 관절이나 이런 데를 맞아서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격투기에서는 재능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도 다른 스포츠보다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는 부위가 다 때려볼게요. 여기서 종아리 때릴 수도 있고 허벅지 중간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 아니 이거는 그 다음에 이쪽 골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부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무술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포인트를 잘 잡아내실 것 같고 왜냐면 무술을 하시는 분들 특징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자기 스스로를 단련을 하시는 것 같아서 때리실 때 허벅지만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아리, 뭐 무릎, 뭐 골반, 허벅지 앞쪽 이런 데 다 맞으면 아프니까요. 네. 보통은 많이 맞고 많이 때려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정갈 보드를 끼고 연습을 하지만 오늘은 그 막 또 끼고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맨다리로 연습하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를 차면 되는데요. 자, 킥 차자마자 또 받아주고 차고 받아주고 그러면 저한테 아무 때나 또 번갈아 가면서 차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빠르게 맞자마자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 시합에서는 내가 이 로우킥을 맞고 그 데미지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리고 또 심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요. 팀 안 내면. 이 사람이 안 아픈다고 연기를 하면 심판은 알 길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 빨리 돌려줘야 되고 내가 한번 맞으면 두 번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수준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로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되게 연기를 잘해요. 아파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세게 때려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보다 포인트로 치고 빠지고 해서 심판한테 이제 어필을 하는 게 그 받아치는 거에선 리액션이 되게 중요한 거군요. 받는 속도랑 리액션이 중요한데 차고 나서 빨리 안 돌려주면 선수를 뺏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이걸 찰지 뭐
모르잖아요. 차고 나면 이 사람이 반응 안 하면 내가 손도 때릴 수 있고 다시 무릎도 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 내가 상대방을 차고 나면 상대방이 뭔가 돌려주면 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리듬이 끊기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네. 네. 아, 아까 연습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네. 시작. 하나, 둘, 더 빨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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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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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먹까지 여어주면 훨씬 더 좋죠. 또 혹시 뭐 어떤 게 궁금하신? 사실 저희가 미들이 태견이 원래 하체를 차거나 얼굴을 차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미들킥에 대한 그 고민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저희는 이렇게 발을 딱딱 끊어 차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들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킥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들킥도 저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차는데요. 가둬올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돌려 차려거나 너무 세게 차려고 하면 잡히거나 이렇게 캐치돼서 이제 뭐 쓰러지거나 잡혀서 두드려 맞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한 옆구리를 노리기보다는 저는 팔을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중심이 저 힘을 꽉 줘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 상대방의 힘으로 차려고 하면요 내보다 힘이 세면 버텨요. 저 무슨 말이냐면 저 힘을 꽉 줘볼까요? 제가 너무 낮게 차면은 이렇게 딱 힘으로 버텨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똑같이 차더라도 조금 더 위에 차버리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중심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도 조금 느려지고요. 그래서 리액션 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리액션 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밑으로 차면 찰수록 데미지는 훨씬 더 강한데 내가 리액션이 빨라지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맞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게 차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차볼까요? 조금 세게 차셔도 됩니다. 고. 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맞고 이렇게 돌아가는 돌려주는 그게 되는데 조금 더 위에 그렇죠. 다시고 이렇게 해야 상대방의 몸 중심이 조금 뜨면서 돌려줄 수 있는 그게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이제 내가 굳이 미드를 꼭 차야 되겠다. 그러면 팔, 옆구리보다는 갈비뼈 하나 위에 정도 높이로 차주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 차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당장에 제가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 끊어 차는 부분으로도 타점을 높인다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되게 이렇게 그 스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구 배트라고 생각하고 몸을 회전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셋, 넷, 그리고 한 번 팔을 잡고 펴서